평생 익명 보장, 우리끼리 탈밍아웃. 뉴헤어 고용욱 원장. 안녕하세요. 뉴헤어 고용욱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탈밍아웃 시간이에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께서는 이제 목에 쪽 할아버지가 탈모가 있어서 걱정되어 탈모약을 프로페시아를 1년 정도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목에 쪽 할아버지가 탈모가 있어 탈모가 걱정되어 탈모약을 1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M자 쪽의 잔머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편이었는데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보니 굵은 거와 얇은 게 섞여 있습니다. M자 쪽은 원래 굵은 거와 얇은 것이 섞여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탈모가 진행 중인 건가요? 만약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복용 중인 약만 잘 먹으면 더 이상 진행되어 라인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첫 번째 사진은 6년 전 사진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최근입니다. 네, 사연 잘 읽었고요. 질문자님이 보내주신 사진도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N자 쪽은 원래 굵은 머리와 얇은 머리카락이 섞여 있을 수 있나요? 이게 질문이었는데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앞쪽 헤어라인 쪽으로 특히 M자 쪽은 잔머리들이 꽤 많아요. 잔머리들로 인해서 이 얇은 머리카락들이 형성이 되고 뒤쪽에 진짜 헤어라인 쪽으로는 굵은 머리카락들이 같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람에 따라서도 원래 굵은 머리카락의 굵기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굵은 머리카락과 얇은 머리카락들이 M자 쪽으로는 공존해 있을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셔도 되겠어요. 탈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 중이지 않거나 비슷합니다.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탈모로 인해서 굵었던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공존해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얇은 머리카락이 거기에 있었던 머리카락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보이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복용 중인 약만 잘 먹으면 더 이상 진행되어 라인이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에게서 탈모약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탈모의 진행을 막기 위함인데요. 소위 말하는 약발의 차이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길게들 헤어라인을 오래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좀 약발이 떨어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이 조금씩 위로 올라가는 듯한 그런 증상을 계속해서 겪으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의 신체 이용률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탈모 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 옵션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6년 전과 최근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어 보여. 사진상으로는 이제 얇은 머리도 보이고 굵은 머리도 잘 보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든지 일반 사람에게서도 이런 얇은 머리와 굵은 머리들이 공존할 수 있고 아니면 탈모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굵었던 머리들이 얇아지면서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뉴헤어 카페나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